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충남 금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어 홍삼을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양심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지식의 대명사 아버지가, 품질은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아들이 각각 책임지는 환상적인 조화, 거기다 직거래라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까지.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지금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주저앉지 마세요. 빌린 돈 탕감해 드립니다. 리스크는 우리가 안을게요. 주빌리. 과거 기독교에는 일정한 기간마다 죄를 사하거나 또는 빚을 탕감해주는 전통이 있었는데요. 지금 한국교회에는 이런 전통이 거의 사라진 것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국제사회에서는 1996년부터 빈곤 국가에 부채 탕감을 해주자는 시민운동 주빌리 2000 운동이 펼쳐진 바 있지요. 그것이 한국 사회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빌리 은행이 바로 그것인데요. 오늘은 한국의 장발장, 주빌리은행 공동은행장이신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저희가 교수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저희 애청자들이 어떻게 한번 유종일 교수님 모셔달라고 경제적 위기가 제기될 때마다 했는데 못 모셨어요. 그랬을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 정말이에요. 건강은 괜찮으신 거죠?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애청자들께서 굉장히 많이 페이스북으로 또 여러 통로로 교수님의 건강을 걱정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과분한 사랑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예,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다. 이거 딱 들으면 무슨 어른들을 위한 동화책의 한 대목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기업을 살리는 기업은행은 있어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은행 이런 건 한국에 없는데 네. 어떻게 이런 은행이 만들어지게 된 건가요? 구체적으로 뭐 어떤... 근데 은행이라는 게요. 네. 제가 과거 이런 칼럼을 쓴 적도 있는데 은행 혹은 더 넓게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네. 애초에 왜 존재합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네. 네. 이제 사람을 그냥 살리는 것이 아니라 더 풍요롭고 윤택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경제가 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금융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금융이 잘못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기도 하죠. 우리가 금융위기라는 것도 겪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것 중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네. 뭐 좀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약탈적 대출이라고 하는데 빚이 꼭 필요해가지고 빌리고 또 그 사람이 빚을 잘 갚을 수 있을 만한 네. 능력이나 계획이 서 있을 때 네. 빌려줘야지 그것이 약이 되는 거거든요. 네.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네. 무슨 묻지마 대출식으로 네. 막 뿌려놓고 만약에 못 갚게 되면 비정상적인 그 압박을 가해서 네. 네, 그 본인이 스스로를 착취하거나 네. 뭐 자기 주변을 갈취를 하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쥐어짜는 방식으로 네. 이 고리의 이자를 회수하겠다. 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네. 혹은 뭐 애초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을지라도 결과적으로 그런 식으로 되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을 죽이는 금융으로 변질되는 거죠. 그래서 금융의 본령은 네. 원래는 사람을 살리는 게 금융의 본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본령을 좀 취지를 살리는 은행이 주빌리 은행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저희는 뭐 보통 생각하는 은행은 아니고요. 제가 그 은행 한다 그러니까 네. 돈 좀 빌려달라는 분들이 교수님 돈 좀 빌려주세요. 돈 좀 빌려주세요. 제가 그 네.
돈을 빌려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돈 빌려준다고 은행이면 뭐 당연히 그 예금을 받고 네. 대출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저희는 그런 은행법상의 은행이 아니고요. 네. 시민운동 프로젝트인데 네. 예, 그런 그 은행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따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빌려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네. 그 반대로 빌려줬는데 네. 못 갖고 있는 그런 돈들, 네. 그런 채권들, 네. 그걸 없애는. 네. 그래서 은행은 원래 돈을 자꾸 빌려줘가지고 네. 그 채무를 생산해내는, 그렇죠. 네. 부채를 생산해내는 네. 곳인데 우리는 네. 그 부채를, 우리 네. 지금 부채가 너무 많고 그 중에서도 특히 네. 이 많은 사람들을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악성 그 부실 네. 채권들 네. 이런 것들은 우리 경제를 좀먹게 하고 사람을 죽이는 나쁜 채권이기 때문에 이걸 없애는 게 우리 은행의 목적입니다. 네, 좀 굉장히 특이한 은행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냥 정상적인 은행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 개념의 은행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게 돈 빌려달라는 분들은 어떻게 이거 해야 되나. 그렇군요. 그 애시당초 지금 이 은행이 필요하다 이런 걸 좀 해보자 이런 시민운동이 요구된다라고 했던 것은 아무래도 가계부채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너무 네. 심각하니까요. 네. 이 정도의 가계부채를 한국 사회가 짊어진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마저 들기도 하는데요. 지금 네.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저희가 이해해야 될까요? 지금 최근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1130조까지 올라갔고요. 네. 이것이 이 빚이 뭐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 저기 1000만 원, 2000만 원 빚지고 있으면 빚쟁이지만 네. 100억, 뭐 1000억 빚지고 있으면 큰 소리 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 뭐 무슨 뜻이냐? 빚을 많이 질수록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빚을 그렇게 많이 질려면 그만큼 능력이 있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빚이 많으면 상관이 없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빚의 규모를 따질 때는 나라 빚을 따질 때나 기업 빚을 따질 때나 개인 빚을 따질 때나 네. 현금 흐름에 대비해서 소득 대비로 그걸 네. 봐야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가계 부채를 얘기할 때는 네. 우리 가계에 갖춰본 소득 우리가 실제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네. 얼마냐 여기에 비례해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160%가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 160%라는 전 세계에서 네.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네. 미국이 네. 부채 문제가 심각해져서 네. 서프라임 네. 사태가 터졌을 네. 때 그 월가가 무너져 네. 내리고 그것이 전 세계 네. 글로벌 금융위기로 터졌고 그 여파에 대해서는 모두가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때 네. 당시 미국 가계의 네. 그 가계 부채 대 가처분 소득 비율 네. 그게 140% 정도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160%니까 네. 상당히 문제가 있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네. 우리가 그렇게 가계 부채 얘기를 할 때는 네. 통계에 안 잡히는 부채도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그 이 케이블 TV에서 네. 가장 많이 나오는 광고가 무슨 광고인지 아시죠? 대출 광고예요. 대출 광고죠. 네. 정말 예쁜 그 연예인 언니들 나와가지고 하죠. 네,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빚권하는 사회가 돼 있는데 네. 네, 그런 그 대부업체에 에서 빌린 돈 네. 이런 게 통계에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럼 이 160% 안에는 대부업체에 빌린 돈은 빠져 있다는 거예요? 네, 그 통계에도 잡혀 있지 않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과거부터 이렇게 장부에서는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게 그 부실채권 시장을 전전하면서 계속 그 채권 추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네. 많은 그 정말 악성 채권들이 있거든요. 네. 또 통계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하면 얼마나 될까요? 네. 글쎄요, 그건 뭐 좀 그 잘 예,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부분이라 아마 뭐 100조는 넘는다고 보죠. 100조요? 네. 와, 그러면 도대체 이 빚덩이의 나라 지금 정부 재정도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정부도 빚더미, 개인도 빚더미. 기업은 좀 괜찮은가요? 기업 부채도 상당합니다. 물론 네. 우리가 익히 아는 네. 저 이런 대기업들은 네. 그렇게 빚이 많지 않은데요. 네. 예.
뭐 좀 재무구조가 안 좋은 기업들이 많죠. 예. 그래서 대한민국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도 그렇고 정부도 이제 뭐 국제적으로 봤을 때 GDP 대비 네. 정부 부채의 규모가 큰 편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니까 또 이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매년 재정 적자가 누적이 되면서 금년 같은 경우는 아마 재정 적자 규모가 우리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네. 2009년에 이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하느라고 아주 그 역대급 그 재정 적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네. 금년에 그때보다 더 늘어날 것 같은 조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게 문제고 네. 기업 부채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너무 지금 부채 규모가 크지 않느냐. 요즘 뭐 얘기 나왔으니까 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중국발 쇼크 네. 뭐 그뿐만 아니라 뭐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그 세계 경제 산재에 있는데 네. 뭐 중국발 쇼크가 이제 강력하게 일어나가지고 한국 경제가 또 가장 그 민감하게 네. 영향을 많이 받고 반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다에 이제 바다가 잔잔할 때는 좋겠지만 풍랑이 몰아치고 있는데. 네. 어? 그때 배가 가라앉지 않고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이제 그 한국에서 무슨 큰 사건 터지면 우리가 또 국민들이 여러 가지 배우지 않습니까? 네. 뭐 광우병 뭐 얘기가 나오면 또 소고기 부위도 공부하고. 그런데 네. 세월호 사건 때문에 이제 또 배웠는데 배가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네. 평형수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네. 무게중심을 낮춰주는 거거든요. 네. 무게중심이 낮으면 잘 넘어지질 않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평형수를 넣어야 되는데 이제 물건 더 실으려고 평형수를 네. 좀 뺐다 이제 네. 이런 얘기를 듣지 그러니까요. 않았습니까? 네. 그다음에 물건을 적재하는 양을 통제를 해야 됩니다. 네. 네. 그 적재량을 과적을 하게 되면 위험해지죠. 그다음에 물건을 실을 때 네. 그걸 아무렇게나 대충 쌓아놔서는 안 되고 이게 뭐 배가 좀 기울고 어쩌고 해도 막 한쪽으로 몰리면 안 되니까 네. 그걸 잘 묶어놓고 그렇게 그 하중을 그렇습니다. 분산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이 우리 한국 경제라는 배가 네. 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침몰하지 않으려면 평형수가 있어야 돼요. 평형수가 네. 빵빵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내수거든요. 내수. 그 내수가 튼튼해야지 네. 우리가 개방 경제가 세계 경제가 흔들릴 때 뭐 배가 흔들리지 않을 방법은 없어요. 그건 어차피 뭐 인생도 흔들리는 거고 뭐 네. 그거야 어쩔 수 없는데 네.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넘어가면 네. 안 넘어가려면 내수가 역시 튼튼해야 되는데 우린 내수가 너무 부실한 게 네. 이제 근본적인 문제고 네. 그다음에 적재량 네. 너무 짐을 많이 실으면 안 되잖아요. 네. 이게 부채인 거예요. 그 부채가 많지 않으면 그래도 네. 훨씬 나은데 네. 부채가 너무 네. 많아가지고 부채가 많은 게 이게 이제 과적돼 있다 지금 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안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짐을 잘 그 묶어놔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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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네. 금융 규제입니다. 아. 네. 이런 국제적인 네. 그 핫머니라 그러죠. 네. 그런 그 투기성 단기 자금의 유출입에 관한 규제도 있고 우리 국내적으로 금융 건전성에 관한 규제도 있고 우리 뭐 DTI 규제 뭐 LTV 규제 하는 것들도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규제 면에서도 좀 이 정부 들어와서 규제화를 자꾸 하고 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외부에서 몰아치는 이 풍랑은 거센데 이 지금 한국 경제호의 상황을 보아하니 네. 이게 참 심각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다. 그중에 큰 부분이 지금 가계부채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그렇군요.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평형수도 문제고 적재량도 문제고 한국 경제 위험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통틀어서 이를테면 부채와 내수 경제의 문제를 본다면 이게 두 개가 동시다발로 해결이 돼야 될까요? 아니면은 어떤 것이 더 먼저 좀 해결이 돼야 될까요? 두 개가 네.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 있죠. 같은 문제는 아니고 네.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돈을 부채에 짓눌려 있으면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비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특히 이제 이렇게 그 추심에 시달리고 그러는 분들은 뭘
그래도 어떻게든지 좀 그 빚을 갚고 재활을 해보려고 일자리를 구하면 거기 와가지고 뭐 또 괴롭히고 어쩌고 하면 직장에서 아, 이 사람이 지금 빚쟁이에 시달리는 뭐 뭐구나 어쩌고 하면은 그 직장 다니기 어려워진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어떻게 하면서 이제 통장 하나 마련해가지고 다시 저축해가면서 어떻게 앞으로 좀 형편이 나아지면 뭐 빚도 갚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뭐 통장을 압류를 해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포자기하게 되고 뭐 돈 천 원 있으면 소주 한 병 까게 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이제 그 내수의 가장 밑바닥의 내수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수하고 가계부채 문제는 밀접. 뭐 중산층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금 이자율이 낮으니까 그나마 나은데 앞으로 뭐 이자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조금 이제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니까 조금 늦춰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금년간 올라갈 거고 그리고 나면 한국도 점점 금리 인상의 압력에 노출될 거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가계 부채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가계가 전반적으로 부담하는 이자 부담이 높아지고 소득 흐름이 별로 늘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되면 그게 계속해서 이제 내수를 더 위축시키는 악순환이 예상이 되죠.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 올가을 경기 흐름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말씀 나온 길에 중국 얘기 조금 하면서 더 넘어갈게요. 네. 그 지금 중국발 위기에 대해서 긍부정 요인이 동시에 있다며 분석들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어느 쪽에서는 네. 저것이 사실상 1929년 세계공황 때하고 비슷한 흐름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다 꼭 그렇게 볼 만한 것은 아니다 좀 좋아질 거다 이렇게 긍부정이 엇갈리는데 네.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신문 볼 때마다 헷갈려요. 제가 중국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워요. 자, 어떻게 뭐 그걸 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나 그 저의 감이라는 건 있어요. 감으로 말씀드린데 뭐 우리 그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네. 원래 경제학자들은요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하고 나면 뭐 맞으면 뭐 다 잊어버리고 만약에 틀렸으면 그거 가지고 차 저 새끼 엉터리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미래를 예측한다는 거는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워낙 그 뭐 나비 효과 뭐 이런 것도 있고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위험을 다 전제를 하고 네. 그래도 굳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얘기를 한다면 저는 그 뭐 긍정론이라고 할 수는 부르는 건 좀 이상하고 그런데 지금 뭐 1929년 대공황 뭐 그때보다 오히려 더 심각하다 하는 식의 얘기에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이 중국 우선 이런 그 주가 폭락 이런 거는요. 네. 참 경제에 좋지는 않은 거지만 그건 뭐 큰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 주가 폭락은 뭐 많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때가 언제였나? 1987년인가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뭐 모르겠는데 네. 그때 주가 엄청 폭락했거든요. 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어요. 예. 그럼 주식 투자했던 분들이 좀 손해를 받겠죠. 그런데 네. 주식 투자했던 분들이 이제 뭐 소위 이제 개미 투자자들도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은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네. 1% 0.1%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나중에 또 시간 지나면 회복되는 거고
그런 게 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이제 그게 막 투매 현상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돈 빌려가지고 주식 투자했던 사람들이 망해 나가고 그들이 빚을 못 갚으면서 또 거기에 연결된 그 금융기관에 네. 문제가 생기고 네. 막 이런 식으로 번져 나가면 네. 그게 이제 사태가 훨씬 심각해지는데 네. 중국은 네. 뭐죠? 사회주의 경제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보다 더 자본주의적이면서 그러면서 또 형식. 공산당이 통제를 하고 있는 네. 또 사회주의 경제이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대형 금융위기로 폭발할 가능성은 물론 중국 경제가 많이 시장화돼가지고 정부가 뭐 주가 수준을 유지한다거나 뭐 이런 것은 뭐 올바르지도 않고 되지도 않는 그런 네. 세상이기는 하지만 네. 네. 이것이 대형 금융 위기로 그렇게 갈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단지 네. 중국 경제가 상당한 정도로 성장률의 둔화는 불가피할 겁니다. 그것은 이거하고 주가 폭락하고 관계도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거는 중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 자체가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뭐 연 10% 평균 그런 성장을 지난 20년 그렇죠. 20여 년 동안 90년대 초반부터 그렇게 쭉 달려왔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는 8% 내려가고 6%대로 내려가고 더 4% 내려가고 내려가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처음에 이게 저 완전히 가난할 때부터 네.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베이스가 워낙 낮으니까 조금씩만 올라가도 10%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국 경제도 많이 성장했고 기술적으로도 많이 따라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잠재 성장률 자체가 내려가는 건 당연하고 더군다나 이제 그 이 중국 정부가 이 성장률 하락에 맞춰서 여러 가지 그 이제 성장률이 자연스럽게 하락하지만 네. 그 경제가 튼튼하고 정상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고용이나 분배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면서 왔어야 되는데 네. 사실은 이제 고도 성장에 이 중독이 된 경제다 보니 그냥 그 고도 성장 정책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중국 경제도 부채가 굉장히 많아요. 부채. 네. 거품이 엄청 많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상하이 주가 저거 네. 다 거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비슷한. 거품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네.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저건 당연히 거품 빠져야 되는 거고 네. 뭐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희생자들도 생기고 네. 네. 그것이 이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길게 보면은 네. 그건 뭐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이고 꼭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네. 진짜 더 큰 문제는 네. 그런 거품으로 뭐를 해왔냐면은 계속 투자를 해온 거예요. 네. 아. 네. 그래서 계속 투자를 해가지고 이 중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왔는데 네. 결국은 소비가 받쳐주지 않으면 계속 투자해놨던 건 과잉 투자가 되죠. 과잉 투자가 되고 과잉 공급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이제 조정되는 국면은 조만간에 올 수밖에 없다. 이것은 뭐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이 다 생각했던 네. 그런 부분이고 그 조정이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시점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슬로우다운이 될 거고요. 그게 중국 경제가 워낙 그 이 세계 경제 성장에서 중국 경제 규모 자체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많이 커졌습니다만은 네. 이 워낙 성장을 빨리 했기 때문에 세계 경제 전체 성장 부분만 놓고 보면 중국 경제가 거의 반. 세계 경제 성장의 반을 막 이끌어오던 네.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이제 위축이 되니까 뭐 원자재 수요라든지 중국발로 인한 붐으로 혜택을 받던 나라들도 이제 다 어려워지고 그렇게 해서 전 세계적인 좀 그 경기 둔화 네. 이거는 뭐 불가피한 거죠. 네. 이것을 어떤 경제학자들은 이게 2008년 금융위기의 연장선이다. 이게 뭐 그 중국의 위기를 그냥 독립 변수로 봐서는 안 된다. 세계 경제 위기의 한 축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렇게 크게 봐야 보면은 뭐 그렇게 볼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왜냐하면 중국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 그 이 투자를 증가시키는 대출을 막 이렇게 해서 투자를 증가시키는 그런 거를 한 게
이 굉장히 중요한 계기였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네. 일어나면서 중국이 이제 워낙 그 수출 세계 공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물건 만들어서 예, 미국으로 유럽으로 수출을 네. 많이 했는데 그 선진국 시장이 꺼지니까 네. 갑자기 중국 수출이 그때 굉장히 이제 폭격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 경제 날아가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 역시 중국 경제 정부가 과감한 그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쳐가지고 중국 경제가 금방 그 회복을 하고 고도 성장을 그 이후로도 유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네. 그거를 이제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 네. 계속 펌프질을 한 거예요. 우리 거품을 키운 거예요. 네. 이제 그것이 조정되는 거니까 크게 보면은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죠. 지금 유럽의 뭐 그리스 사태를 비롯한 유럽 네. 경기 네. 침체 그것도 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네. 뭐 크게 보면 그렇죠. 문제는 한국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인 것 같은데요. 특히 우리가 중국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나라긴 한데 중국에 투자하거나 수출하거나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네.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 점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한국 경제. 우리 예, 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 시장이 가장 중요한 시장입니다.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열병식 왜 갈까 했더니 참석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만큼 네.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내키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민 끝에 가시는 거잖아요. 네. 그것은 한국 경제를 위해서 가시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중국이 우리한테 중요한 시장이 됐죠. 우리 전체 수출의 4분의 1이 중국으로 가니까요. 그래서 뭐 중국 경제가 슬로우다운 하면서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네. 이제 문제는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한국 경제가 뭔가 벽에 부딪힌 느낌. 이건 온 국민들이 갖고 그렇습니다. 계실 거예요. 네. 이미 이제 벽에 부딪혔는데 네. 뭐 조선 철강 뭐 해가지고 아시잖아요. 우리 네. 주력 산업이라고 했던 것들이 네. 다 그 한계에 부딪혔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이제 중국 시장 가지고 버티고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건데 그게 이제 더 심각한 국면으로 가는 거고 네. 그 이게 뭐 주빌리은행 얘기하다가 얘기가 많이 샜는데 결국 그렇게 한국 경제가 왜 벽에 부딪혔냐 네. 그건 뭐 얘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 건데 결국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거에 우리가 박정희 시대 때부터 만들어왔던 그때 나름대로 네. 그 고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그런 역할을 했던 경제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네. 그 뭐든지 그 시스템이 한번 만들어지면 사람도 버릇 하나 들어도 담배 좀 피다가도 그거 끊으려면 그렇게 어려운데 네. 이 사회 제도나 그런 구조 이런 것들은 그 굉장히 강력한 관성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하나는 그 관행과 습관으로서 굳어지는 부분도 있고 네. 다른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일 수 있는데 이제 기득권자들이 이 그 현재에 갖춰진 시스템에서 득을 보는 기득권자들이 네. 영향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들이 이제 그걸 유지하고 싶어 하니까 이게 잘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그 대표 선수가 누구겠습니까? 재벌. 재벌 체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네. 성장을 과거에는 네. 끌어오는데 네. 그게 상당히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었지만은 그게 이제 한계 봉착한 것이고 네. 예. 그런데 이제 이것 때문에 이 짓눌려 가지고 새로운 성장력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잘 하지 못하고 그렇죠. 예. 뭐 재벌 계속 소유 지배 구조 개선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있지만 여전히 지금 3세 승계를 향해서 다들 3세 승계 안착화를 위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 구조를 깨지 않는 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자본주의 모델이 생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게 뭐 제도적으로 좀 풀려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얼마나 될지 걱정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한 말씀만 드리자면 네. 이제 이게 한꺼번에 얘기를 다 할 수 없으니까 네. 짧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여론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야, 그래도 재벌이 없으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냐? 아니면 저놈들 정말 하는 거 보니까 한심하다. 저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라는 것들이 저러고 있으니 경제가 잘 될 리가 있냐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그 좀 재벌 개혁도 해야 되고 경제 민주화 해야 된다 이런 그 상당한 합의가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그 네. 대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뭐 제1 공약이었고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네. 이번만 그런 게 아니고 과거에도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다 재벌 개혁 얘기했다가 용두사미로 되게 네. 다 됐거든요. 네. 왜 그러냐? 이 경제 워낙 큰 부분이니까 재벌이 이 좀 경제 살리기를 해보려면 재벌이 협조를 해줬으면 한단 말이에요. 좀 투자도 해주고 고용도 해주고 모든 대통령이 그러잖아. 네. 내가 대통령이라도 그러겠어. 우선 당장 야 저 사람이 대통령하니 네. 우리 경제가 좋아지는구나 네. 이 소리를 제일 듣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먹고 살 맛이 뭐, 좋다. 그 이기적인 관점에서 그렇다는 것보다도 네. 정치 지도자로서 국민들이 잘 먹고 살고 청년들이 취직 잘 되는 걸 원할 텐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거 워낙 큰 부분이니까 얘네들이 좀 적극적으로 고용도 해주고 투자도 해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지 안 들겠어요? 그건 당연히 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 아 근데 뭐 경제 잘 안 풀리잖아요. 결국은 그 협조 요청 시그널이 갑니다. 그러면은 아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뭐 대통령 뭐 창조경제 우리 창조경제도 하려고 그러고 뭐 뭐도 하려고 그러고 다 하는데 아 이 기업을 자꾸 하기 불편하게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뭐가 문제인데요. 예. 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재벌이 더 이상 우리 성장의 기관차 혹은 주역이 아니고 우리는 바뀌어야 되거든요. 네. 다음 단계로 도약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도약의 걸림돌이다. 이 인식을 이제 그런 재벌 위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시대는 그 여건과 시대는 다 지났다. 네. 그래서 거기에 목매달고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겠다 하는 생각은 가능하지도 않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당장 안 보이는 거 네. 이것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하고 네. 대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사실 이 정도 단계까지 오면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책 당국자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나 이게 보일 텐데요. 재벌로는 안 된다라는 게 보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형님하고 하면서 이 끈을 이어가려고 하는 것은 안 보이죠. 네. 설마 보이는데 그러겠습니까? 안 보이는, 안 보이는 거죠. 네. 네. 유종일 교수님 말씀을 좀 듣고 정책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제 얘기 들어도 그건 안 보이죠. 본인 생각이 더 맞다고 생각하겠죠. 네. 사람이 네. 저기 사람 누구나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한번 생각이 좀 굳어지고 네. 더군다나 그 생각이 자기의 이해관계하고 일치하면 네. 그 생각이 좀처럼 바뀌기 어렵죠. 모든 것이 자기 생각하고 부합되는 측면만 보이게 되고 네. 그런 정보만 저도 마찬가지고 네. 우리 뭐 다 그렇다고 봐야죠. 네. 진행자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갑자기 그래서. 우울해집니다 교수님. 네. 그래서 아니요. 우울해지는 게 아니고 네. 이것은 그 사람들이 원래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하고 들어가야지 해배열책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식인들은 비판적 성찰을 하는 것이 네. 그 본연의 임무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제가 좋아하는 그 케인스를 제가 네. 워낙 좋아하는데 네. 케인스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뭐 잘 알려진 말은 아닌데 사실이 변할 때 나는 내 마음을 바꿉니다. 이걸 영어를 한국말로 하니까 영 폼이 안 나버리네. 그러네요. 영어로 해주세요. When the facts change, I change my mind, sir. What do you do? 하는 얘기예요. 네. 굉장히 비꼬는 얘기죠, 사실은. 나는 무조건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는다. 이게 지식인의 태도거든요. 그런 얘기도 했죠. 나한테 정말 어려웠던 일은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낸 게 것보다 옛날 이론에서 벗어나는 일이 훨씬 더 어려웠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이제 그런 자세를 유지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아 그때 내가 생각이 잘못됐었구나 이런 부분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아니면은 그때 내가 너무 내 그 편견에 치우쳐가지고 균형된 시각을 갖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반성하고 제가 뭐 지금 생각나는 것은 막 인정도 하고 고백도 하고 싶은데 얼핏 생각이 잘 안 나네. 그래야지 되는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는 걸 전제한다면 네. 결국은 힘의 균형으로 가야 되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힘들도 그만큼 그 좀 조직화도 되고 네. 해서 네. 또 여론화도 되고 해서 네. 그 힘들이 좀 균형이 돼야 되는데 우리 사회 그 힘의 균형이 그렇죠. 너무 무너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재벌이 사실 개혁 대상이라고 한 건 정말 목이 아프도록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그대로인 거고요. 30대 재벌 대기업이 쌓아놓고 있는 사내 유보금은 710조, 760조 원이 넘는다고 그러고요. 그런데 반면 교수님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고 그 가계부채의 수준이 1130조 원이 넘고 네. 안 보이는 것까지 100조 원이 더 된다. 이거 굉장히 불균형적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걸 좀 순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체제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의 역할인 것 같은데요. 네. 그 공간이 좀 비어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의 역할에 대해서 뭐 온 국민이 이미 네.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네. 제가 거기다가 뭐 더 또 뭐 해서 공간이 비었다 뭐 썩었다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예, 뭐 답답하죠. 예.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이 최경환 부총리나 현 네.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했죠. 그래서 이 뭐 소득 환류를 네. 위해서 뭐 세제를 갖고 네. 이렇게 저렇게 한다. 네. 이게 이제 기업들이 쌓아놓고 있는 돈이 네. 가계 소득으로 좀 갈 수 네. 있도록 네. 뭐 임금이나 배당금이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거를 했잖아요. 그런데 네. 그 정책이 나왔을 때도 제가 좀 비판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그 기업들이 그 돈을 쌓아놓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예. 임금도 더 줘야 되고 배당도 더 해야 되고 투자도 더 해야 될 거예요. 네. 그죠? 쌓아놓고 있기보다는. 그런데 네. 그거를 정부가 그렇게 하라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세제 인센티브나 이런 걸 가지고 뭐 좀 유도를 하려는데 거의 그 효과가 없고요. 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그 시장의 힘이 그렇게 움직이도록 네. 그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시장의 힘이. 시장의 힘이. 네. 그래서 저는 그 제가 뭐 그런 시장 만능주의, 신자유주의를 극도로 비판하는 사람입니다만은 네. 제가 항상 동시에 강조하는 것은 이 잘 관리되는 그 시장은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거다. 그리고 네. 특히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시장의 기능을 잘 존중하고 그것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해야 된다. 제가 이 얘기를 늘 강조하는데요. 그런 거예요. 임금을 더 올려야 되겠으면은 노동조합의 그 권리를 전반적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더 강화를 시켜줘야 되겠죠. 자꾸 더 자르기 쉽게 만들고 노동조합이 뭐 무슨 정협상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만 잘 안 돼가지고 파업한다 그러면은 거의 모든 게 다 불법 파업이 되고 손배소 소송에 걸려 막 이런 식으로 되는 협상력이 없는데 임금이 올라가겠습니까? 예. 그리고 특히 이제 그나마 조직 노동하고 그렇지 못한 노동자하고 격차가 또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막 그 조직 노동자들의 저거를 그 권리나 뭐 이거를 깎아가지고 하향 평준화를 하려고 할 부분이 아니고 이 초기업 노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그 노동조합 활동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그래서 상향 평준화를 하는 방향으로 이게 가야 되는데 정책 방향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현실적으로 노동시장에 대한 정책은 반대로 가면서 이걸 뭐 임금을 더 줘야 된다. 와 웃기는 얘기죠. 예, 그리고 투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 내수 얘기했잖아요. 네, 네. 예, 평형수 네. 그게 부족한데 투자를 하겠어요. 투자는 무슨 규제 풀어주고 뭐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투자는 네. 아주 그 미시적으로 뭐 조금 할 수 있는 거일 거고 네. 투자의 근본은 뭡니까? 야 이거 저 투자하면 돈 벌 수 있겠다. 네.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돈을 어떻게 벌어요? 지금 세계 경제가 옛날처럼 쑥쑥 크고 중국 경제가 10% 성장하면 그 시장 보고 하는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내수가 활성화돼야지 투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내수가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그거는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 빚에 허덕이는 가게 이것도 해결을 하고 임금도 올라가고 골목상권도 좀 보호해주고 그리고 복지 네. 예, 복지 제대로 하고 재분배되고 그럼 내수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 그런 그냥 저희 이런 그 아주 작은 스튜디오에 앉아서도 교수님 말씀 들으면 아 그렇게 정책을 쓰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정부 당국자들은 그런 정책을 안 쓴단 말이죠. 그렇게 야당이 요구하고 시민사회가 요구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네. 그렇지 않고 야 이거 한국은 규제 때문에 비즈니스 하기 힘드니 규제를 더 풀어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아 이거 세금 같은 거 말이지. 자꾸 세금 부담 뭐 올리고 그러면은 요즘 다 세계화 시대에 우리 딴 나라로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 또 언론도 그런 식으로 쓰는 언론들도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이 더 큰 게 현실이죠. 장윤선의 팟짱. 참 그런 면에서 이 주빌리 은행 같은 작은 시민운동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큰 운동으로 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워낙 문제가 심각하니까요. 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무엇부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를테면 지금 뭐 여러 사연들이 소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언론에 네. 뭐 아픈데 남편은 또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뭐 돈은 벌 수 없는데 애는 학교는 보내야 되고 막 그 채권 추심 업체에서는 날마다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막 이런 스트레스 막 이런 사연들은 계속 나오는데요. 주빌리 은행에서는 그럼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활동 내용을 갖고 계신가요? 안타깝게도 네. 저희는 특정한 그 분의 고통을 해결해 드리는 그것은 저희는 할 수가 없어요. 예. 그것은 이제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네. 지금 보니까 주빌리 은행을 포털에서 검색을 하면은 연관 검색어로 이제 뭐 전화번호 뭐 연락처 뭐 무슨 네. 이런 것들이 막 떠요. 네. 그거는 지금 야 저기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지푸라기 아닌가 해서 그런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저희는 그거를 금융복지상담센터나 네. 아니면 그 저희 그 은행 출범에 예. 주축이 되셨던 그 재윤경 그 예. 희망살림 예. 상임이사 이제 그 희망살림 뭐 그쪽이나 뭐 해서 그런 쪽으로 연결해서 지금 현행 법제도 하에서 네. 나름대로 그분의 사정에 맞게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는 네. 그런 거를 해드릴 수 있고요. 네.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한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가지 또 뭐 그 권리도 있고 채무자의 권리도 네네. 있고 대안도 있고 그런데 많은 채무자들이 이걸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속절없이 당하고 있는데 연락하시면 이제 그런 길들을 모색을 해드리겠고요. 저희는 그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사서 소각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혜택은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드리려고 하지만 네. 뭐 저희 힘으로 이 많은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저희로서는 가급적 많은 이런 그 악성 부실 채권들을 사서 없애거나 네. 과감한 채무 조정을 통해서 그 이 빚을 정리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네. 돕는 그런 일을 하고 네. 그리고 지금 바로 이렇게 이제 내가 정말 내 인생은 네. 이 채무 노예 신세로 전락해가지고 희망이 없나 보다 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신 분들이 아 그래도 우리 사회가 네. 그렇게까지 비정한 사회는 아니구나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 혹시 길이 있을까 네. 하는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길을 찾으시고 네. 부족합니다만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연결해서 도와드리고 지금 저기 어제 또 저하고 같이 공동은행장으로 취임하신 네. 성남시에서도 네.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열심히 하고 있고 서울시도 하고 있고 네. 경기도도 그걸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네. 제가 경기도 차원에서도요. 경기도 차원에서 네. 그래서 제가 그 남경필 지사님 네. 오시라 그래서 축사 말씀도 들었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있고 그것을 하려면 저희들이 모금을 해야 되겠죠. 예, 모금을 해야 되는데 뭐 모금은 우선 이제 성남시 쪽에서 그동안 좀 네, 도와줬어요. 성남시 네. 그 기독교 로인주, 연합회 예. 그쪽에서 이제 모금을 또 좀 많이 해주셨고 네. 이거 원래 그 처음에 진행자께서 소개를 하셨습니다만은 성경의 구약 성서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전통이거든요. 50년마다 77이 49 하고 50년째 되면 노예도 해방하고 빚도 탕감해주고 그래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이거 굉장히 좋은 전통인데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그 모금도 해주셨고 또 그쪽에 뭐 중소기업들도 도와주셨고 아, 성남 예, 네, 성남에서 네. 그 이 성남 FC 네. 축구팀이 제가 어제 이 시장님 얘기 들으니까 뭐 지금 상당히 잘하고 있다 그러네. 3등이래요. 네. 전북하고 전북이 1등, 네. 수원이 2등. 거기까지는 뭐 저 뭐 프로축구 잘 모르지만 항상 강팀인 것 같고 근데 시민구단인데 성남이 지금 3등이래요. 그래서 구단 주시잖아요. 그렇죠. 내일 모레 저 일요일 날 전북이랑 네. 아주 빅 게임이죠. 그때 우리가 행사하기로 했어요. 이거 롤링 주빌리 행사를. 예. 네. 축구장에 가서요? 축구장 갈 겁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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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행사를? 저는 이제 뭐 구체적으로 네. 자세한 그 행사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일단 지금 그 저 축구장 전에도 한번 가봤는데. 네. 거기 뭐 큰 롤링 주빌리 그 플래카드도 걸려 있고요. 선수들 유니폼이 네. 되게 그 상업 광고하는 그렇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자기 뭐 기업체나 뭐 다른 스폰서들 네. 광고하고 그러는데 왜 저 그전에 보면은 그 FC 바르셀로나가 네. 유니세프 이거 맞아요, 하고 맞아요. 뭐 공익 광고 예, 하고 그랬잖아요. 예, 예. 지금 성남 FC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주빌리를 롤링 주빌리가 유니폼에 돼 있어요. 원래 그거 입고 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렇군요. 이번 일요일 날은 이제 은행도 출범하고 그래서 뭐 특별 이벤트가 네. 있는가 봐요. 그래서 예. 저도 뭐 가보려고 그러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그 우리 행사 때 이제 그 교계 쪽에서도 오셨고 네. 여러 앞으로 이제 뭐 기업이라든지 네. 이런 그 저희 취지에 공감하는 분들한테 모금 네.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려고 그러고 특별히 한 가지 계획하고 있는 거는 롤링 주빌리 챌린지라고 해서 아이스버킷 챌린지 있었잖아요. 네. 이거는 얼음을 뒤집어 쓰면서 하는, 하는 건데 네. 우리는 불을 지르면서 이게 좀 과격한데 불을 지르면서 무슨 네. 불을 지르냐 어제도 저희가 퍼포먼스를 했는데 네. 이것은 채권을 불태우는 거, 뭐 채권 그 독촉장 네, 이런 걸 불태우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이제 어제는 저희가 뭐 상징적으로 5만 원이면 5만 원을 내면 1000만 네. 원어치 빚을 네. 없애는 이제 그런 거를 챌린지로 좀 하시려고. 하려고. 아 네. 그렇군요. 그 이게 미국에도 있었잖아요. 롤링 주빌리가 네. 미국에서는 사실 시민들의 기부를 많이 받아서 운영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 주빌리 은행의 경우에는 그 기업도 받고 시민 기부도 받고 당연히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예, 예. 제가 그 가장 기본적인 게 그거죠. 우리 사회에 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그 절망의 늪에서 네. 좌절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손을 내미는 거거든요. 우리 이 사회가 그 정도 악랄하고 그 정도 비정한 사회는 아닙니다. 네. 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손을 내미는 거고 네. 저희 주빌리 은행은 그 손을 내미는 뭐라고 하나의 도구인 거고요. 우리 이제 선량한 시민들께서 네. 저희들한테 그 또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네. 그 돈이 이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손길로 네. 변하도록 저희들이 그 역할을 할 겁니다. 네. 아, 정말 이런 시민단체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 그 정말 고통 속에 있는 많은 그 특히 채권 추심에 시달리는 분들한테는 이게 한 가닥 희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새 출발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좀 뭐 접수된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아니면 기부하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은가요? 뭐 어제 회장 모금도 좀 됐고요. 네, 네. 지금 이제 은행 출범하느라고 바빠서
아주 본격적인 모금 활동을 시작은 하지 않는데 네. 뭐 많이 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어제 현장에서 한 50억 정도 채권을 소각을 했고요. 네. 네. 대단하네요. 예, 아. 그것은 이제 그 부실 채권 자체를 네. 기부를 받아서 네. 그렇게 정리를 한 거고 네. 사실은 그 대부업체나 아니면 뭐 은행이 됐건 뭐 저 증권회사가 됐건 가지고 있는 정말 뭐 받을 전망이 거의 없는 네. 그런 채권들은 좀 저희가 기부를 해 주십사 네. 이렇게 하고 네. 앞으로 이제 그런 쪽도 할 거고요. 네. 또 뭐 액수의 다과를 떠나서 네. 이런 선량한 시민들의 힘을 모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 모금도 앞으로 신경을 쓸 거고 이걸 하면서 네. 한 가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네. 저희가 참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 네. 우리 경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네. 추심을 하면서 그 먹고 사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추심업체에서 직원들 네. 추심업체고 또 정규 직원이면 모르겠는데 비정규직. 이거를 다 뭐라고 하나 그 시스템 보고 아무튼 그 개인 사업자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네가 알아서 돈 받고 받는 만큼 커미션 받고 해라. 학습지 선생님이나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걸 가서 이제 추심해가지고 그 받은 만큼 네. 그 중에 뭐 30%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먹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네, 이분들도 네. 정말 꼭 그 일이 좋아서 하겠습니까? 먹고 사는 방법으로 네. 할 수 없이 이걸 또 하고 그 돈 가지고 또 애들 교육비도 되고 집안 식구 먹고 살고 그럴 텐데 네. 그런 분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러나 사실은 우리 경제가 더 건강해지면 네. 더 건강한 일자들이 생겨나지 않겠나 생각해요. 교수님 앞서 그 불특정 다수 부실 채권들을 전부 소각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얼마에 사서 얼마에 어떻게 소각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 얼마에 산다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채권의 네. 성격이 다 다르니까 네, 네. 그래서 그 저희들은 일단 뭐 담보 채권 이런 건 취급하지 않고요. 네. 담보 채권은 굉장히 비쌉니다. 담보가 있으니까 네. 못 갚더라도. 네. 그래서 이제 무담보 이제 그 신용대출했던 채권들인데 무담보 채권들 또 일부는 그런 것도 있어요. 담보 채권인데 담보 은행에서 이제 그 정리하고 예. 남았는 그걸로도 빚이 다 안 갚아지고 남은 거 있잖아요. 그 파란데도 다 청산이 안 되는 청산이 안 된 예. 이제 미국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집 사면서 네. 빚을 많이 냈는데 네. 그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네. 그 집을 다 팔아가지고 갚아도 이걸 못 갚는다. 네. 그러면 그 채무자한테는 더 이상의 부담은 없거든요. 은행한테도 짐 넘겨버리고 알아서 해라. 그럼 그게 그 뭐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법으로 그렇게 되어 네. 있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 집이 똥값이 돼가지고 정리하고 네. 여전히 부채가 많이 남아있다 그래도 그 계속 평생 그 빚을 짊어지고 가야 되거든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담보 다 정리하고도 남은 채권이다. 이런 거는 이제 진짜 똑값이죠.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연체가 얼마나 오래됐느냐. 뭐 3년 된 거냐, 5년 된 거냐, 10년 된 거냐 또 다르고 네. 또 3개월 됐느냐, 6개월 됐느냐 다르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데 시장 상황에서 또 다르고요. 그런데 5% 정도면. 네. 5% 정도면은 이 부실 채권들을 좀 살 수가 있고 정말 악성 채권들은 0.5% 심지어 0.5% 네. 그러니까 거의 받을 전망이 없는 거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이제 그야말로 헐값에 사 가지고 네. 가서 이제 최대한 괴롭혀 보는 거죠. 최대한 괴롭혀 보고 네. 거기서 다만 몇 푼이라도 뜯어내겠다. 그러면은 그래도 남는 장사가 될 수 있잖아요. 워낙 싸게 사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허용돼서는 안 되는 거죠. 지옥 같은 삶이 이분들한테는 계속 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뭐.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렇게 네. 최대한 이제 악성 채권들 위주로 해서 그러니까. 사고 그다음에 이제 무슨 큰 빚보다는 사실은 이 서민들이 어려운 분 이런 채무에 시달리는 분들은요. 월 소득이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힘든 분들이에요. 그래서 채권액도 사실 크지도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많이 사들여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죠. 그러니까요. 정말 가끔 뭐 드라마에서도 보면 아버지 빚 때문에 딸 직장에 찾아와가지고 네가 갚아라 뭐 이런 등등의 이제 드라마의 사회 아닙니까? 예, 너무 약탈적 강도 같은 사회가 계속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회 정의 차원에서도 그렇지만은 네. 이게 사실 우리 경제를 좀먹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생산적인 네. 그 직장인으로서 경제 활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막아버리잖아요. 우리 경제 굉장히 손해인 거예요. 내수도 죽이고. 그러니까요. 예. 이게 좀 잘 돼서 정부 정책으로도 좀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또 한편으로는요, 교수님. 이거 뭐 이런 주빌리 은행 같은 데서 돈 다 갚아주면 돈 빌리고 돈 안 갚는 뭐 도덕적 해이가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일각에서는 또 나오는 측면이 있는데요. 당연하죠. 예. 예. 그거는 저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우리 국민의 70% 이상이 다 채무를 가지고 있거든요. 뭐 학자금 융자도 받았고 네. 뭐 전세 자금 융자도 받았고 네. 집 사면서 또 돈 빌리고 돈도 빌렸고 뭐 저 급할 때 뭐 저 카드 뭐 현금 서비스도 받아봤고 네. 뭐 다 그렇죠. 그런데 카드 빚은 노상 깔아놓고 살죠, 다들. 그거야 뭐 이제 예, 신용 구매하는 예, 거. 예. 그런데 다 갚죠. 그리고 상당히 그 허덕이면서라도 갚죠. 네. 그런데 이게 뭐야? 저 안 갚고 버티면은 내비 또 안 갚아도 되나? 그거는 아닐 것 같고, 네. 그건 아닐 것 같고. 그럼 뭐야, 저 안 갖고 버틴 놈들은 도와주겠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네.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네. 반응이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자연스러운 반응이시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 사실을 다 들여다보고, 네. 보면 좀 생각이 바뀌실 거다. 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구제하겠다는 분들도 네. 다 똑같이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내가 빌렸으니 네. 갚아야지. 남의 돈 빌려놓고 이거 못 갚고 있으니 정말 죄스럽고 미안하고 쪽팔리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네. 워낙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네. 뭐 어렵다 보니 정말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 사연들 들어보면은 기가 막힌 사연들 아닙니까? 그래서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가지고 못 갚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한테 평생 채무 노예로 그리고 아예 좌절해서 정말 그 자살에까지 이르는 이런 상태로 가게 할 것인가. 송파 세모녀 사건 네. 생각나시죠? 기억합니다. 그 두 딸이 신용불량자였습니다. 네. 카드빚 돌려막기 하고 네. 그런데 그분들이 얼마나 착한 분들이에요. 집주인한테 미안하다고 남은 돈 네. 공과금 밀린 거 내라고 그러고 가잖아요. 네.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걔 중에는 간혹 가다가 극소수이겠습니다만은 그런 걸 뭐 악용하고 일부러 뭐 빌린 다음에 일부러 안 갖고 그런 사람도 세상에는 있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네. 우리가 그런 거를 조장하는 그런 운동은 전혀 아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채권 소각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네. 7%라도 갚아라. 물론 능력이 더 된다 그러면 더 갚을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그렇게 과감하게 채무 조정을 해주면은 네. 본인도 더 떳떳하고 그다음에 그 7%의 돈이 다시 다른 네. 분들의 채권을 사서 그 자기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또 구제하는 돈으로 사용이 되니까 네. 그런 어떤 그 좋은 의미의 연대도 네. 되고 해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하죠. 그렇군요. 네. 정말 취지가 너무 좋으네요. 정말 그 구렁에 빠져서 도저히 이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들한테 희망도 주고 자기가 먼저 나오면 아직 못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또 도와주는 방식으로 손길을 네. 내미는 이 사회적 연대가 있다면 이제 뭐 그 가을 지나 겨울 올 텐데요. 좀 더 우리 사회가 훈훈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해보게 됩니다. 이 좀 많이 홍보가 돼야 되겠네요. 지금보다. 그죠, 교수님? 네. 예. 뭐 홍보도 많이 돼야 되겠고 모금도 많이 돼야 되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국민 여론도 이제 도덕적 그 해이
야 이거 안 갖고 버티면 되나? 열심히 갚은 돈만 손해 아닌가 하는 것 하는 그런 그 당연하신 반응이지만은 이제 실상을 들여다 보면은 그거는 아니다. 누가 이 그 채권 추심의 수치심과 고통과 모멸감을 겪어가면서 네. 내가 좀 버텨보면 이거 뭐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거의 없으실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제 여론도 또 좀 변화시키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법도 바꾸고 네. 정부의 정책도 바꿔서 네. 너무너무 채권자 위주로 돼 있는 이제 시장 경제라는 거는 건강한 시장 경제는 항상 그 균형이 맞아야 돼요. 네, 균형. 그래서 예, 고용주와 노동자의 그 협상력도 잘 균형이 맞고 네. 균형이 맞아야지 서로 화합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한쪽 일방적인 관계가 되면 절대로 그 네. 겉으로는 뭐 복종할지 몰라도 화합이 안 되거든요. 네.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도 권리가 잘 균형이 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네.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사이에도 잘 균형이 되도록 그렇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제 네. 그런 면에서 법제도도 바뀌고 정부 정책도 바뀌고 거기까지 나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주빌리 은행이 정말 한국 경제 흐름을 바꾸는 큰 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교수님 오늘 1시간 정도 말씀 들었는데요. 너무 중국 경제까지 전반을 잘 살펴주셔서 너무 말씀 잘 들었고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주빌리 은행 첫 걸음을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 기대를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진짜로 성공시키는 것은 우리 선량한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과 후원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한 지 솔직히 얼마 안 됐어요. 최근 얼마 전부터 제가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제대로 된 언론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언론에게 힘을 보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작지만 한 사람의 만 원이지만 이게 모이고 모이면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해줘. 오마이뉴스가 힘을 받아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응원의 마음으로 네, 가입하게 됐고 그래서 여동생한테도 권해서 같이 하자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바라는 게 있다면 이렇게 아무래도 인터넷 뉴스니까 인터넷으로만 이제 기사를 많이 접하시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터넷을 많이 접하지 않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다른 언론의 소리가 전달될까 이런 것도 좀 더 고민하셔서 맨날 TV 종편만 보시는 그런 어르신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이 전해질 수 있을까를 좀 오마이뉴스가 고민해봐 주셨으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 다른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소리를 좀 같이 나눠서 듣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6주년.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병기 라고 바닥바닥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